나중에 이걸 도대체 내가 출제를 했다가 책임충을 어떻게 이거 어떻게 당할까. 될까? 이런 너무나 막강한 부담, 그런 것 어마어마한 같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제가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올해 수능의 실무적인 작업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네. 출제위원 만들어서 여기 출제하셔야 되는 거 용산에서 지금 아닌가? 출제해야 되나요, 아, 이제는? 진짜, 아, 저는 진짜 그런 문제 당장 부딪힐 거라고 봐요. 네. 그분들은 풀지도 못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와인처럼 잘 익은 뉴스, 딱 맞게 골라드리는 경향시소. 시사소믈리에 임지선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죠? 대입을 위한 수능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수능을 쉽게 내란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툭 던져놓은 한마디를 둘러싸고 우리 사회의 모든 에너지가 쏠리는 모양새인데요. 오늘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과 함께 대통령의 말 한마디 파장과 한국 수능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좀 네,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에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전직 교사이기도 하셨죠. 네. 좀 오래전이신가요? 한 25년 정도 중학교에서, 중학교에. 근데 교육 현장을 좀 근무했어요. 잘 아시겠네요. 그렇죠. 네, 그게 뭐, 삶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교육위원회 계시니까. 네네. 네. 이 발단이 지난 15일이었어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말을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이제 장관의 말을 빌어서 대통령 발언이 공개된 거는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 풀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건 출제해서 배제하라라는 건데, 이게 사실 뭐 원론적인 말이긴 한데 이걸 듣고도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이 좀 쏟아져 나왔어요. 그 의원님은 좀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는지. 진짜 갑툭튀거든요. 이 저는 맥락 역시. 없이 저희 의원실에서 이 대통령이 어쨌든 어떤 중요한 교육 정책이잖아요. 네, 대입시 그쵸. 같은 경우 이 정도의 어떤 지침이나 방향을 발언을 하셨다면 그것과 관련된 뭐 사전 자료가 있다거나 주고받은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교육부에 보도 자료를 냈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아무것도 없는 그런 건 거예요. 없다. 예. 말로만 이제 이 발언이 있고 대통령 발언이 있고 나서 말로만 이제 전해지는 해명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해명도 보면 계속 바뀌니까 처음에 맨 처음에는 학교 수업에서 안 배운 거를 출제하지 마라 뭐 그러라. 이렇게 갔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뭐 킬러 킬러 문항 막 문항 이런 이렇게. 식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뭐 쉬운 수능 뭐 어려운 수능으로 갔다가 마지막에는 사교육 경감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이 바뀌는 게 도대체 그 진위 대통령 발언의 진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해명 과정에서 혼란은 더 커졌고 커졌고. 두 번째는 더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발언이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대교육부의 그 담당 국장을 그쵸. 이분이 경질시켰잖아요. 임명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네. 바로 탁 날라가셨어요. 네, 그게 이제 6월 모평을 이제 이유로 해서 경질을 시켰는데 사실 6월 모평은 6월 1일 날 시험이 실시됐어요. 그리고 그쵸. 아직 모평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었던 시점이에요. 28일 날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도대체 6월 모평을 그 모의 평가를 근거로 해서 이 담당 국장이 뭔가 인사 조치된 사례가 없죠. 없고, 그쵸. 그리고 객관적인 과연 충분한 검증이나 분석이나 이런 걸 했는가도 의심스럽고, 거기다가 교육과정평가원 감사하겠다고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이게 그날 그거 다 있죠. 한꺼번에 취해진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또 평가원장이 또 사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평가원장이 또 사임을 하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 복무감찰하겠다고 또 하고, 마치 수사하듯이 막막 몰아붙이듯이. 몰아치면서 이런 방식으로 책임을 추궁하고 가는 방식이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정도로 심각한 정도의 문제라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쵸. 수장인데. 수능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수능 보는 날 비행기도 안 비행기도 안 뜨잖아요. 그 되잖아요. 정도로 아주 민감한 문제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정하게 그 합의를
본 상태고 이 여기서 한 문제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막 소송이 일어나고 네, 그렇죠. 실제 소송은 가잖아요. 네, 가죠. 네. 그리고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 이런 문제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걸 지적하셨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책임져야 될 일이지 이게 무슨 담당 국장 하나 경질해서 될 문제도 아닌 그쵸.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정확한 발언이 도대체 뭔지도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발언을 근거로 해서 취해진 교육부와 정부의 정책 그 조치나 이런 것도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더 큰 혼란이 증폭됐다. 어느 맥락에서 대체 이 사교 이권 카르텔이 나왔을까 진짜 참 궁금한데요. 그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1년에 네. 하나의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수사하고 고발하고 고발해서 수사하고 그러면 이제 책임자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밀려나고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윤석열 정부에서 주로 검사 출신, 검찰 출신을 가져가고. 메꾸고 이런 방식의 일련의 패턴이 있고 그걸 다 이제 수사로 모든 정책들, 정책 분야나 공공기관이나 권력, 주요 권력기관을 다 그런 방식으로 사실 윤석열식 개혁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육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사실 이런 발언 의도와 목적을 다 차치하고도 사실 당장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불안의 정도는 말할 수가 없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수능 문제는 또 제대로 출제할 수 있을지 출제위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심스러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9월 모평을 준비하려는 출제위원들이 좀 뭐 들어갈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이번 수능은 아마 우리 수능 역사상 최고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수능이 될 거다.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뭐 그 교육과정 안에 있는 것만 내라 예, 이렇게 얘기한 발언이 그 자체로라면 그 자체는 별로 큰 문제가 그렇죠. 안 돼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말씀까지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해명했냐면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마라. 감옥 융합형 문제 내지 마라. 이런 식의 구체적인 그 수능의 네. 어떤 문항 출제에 대한 지침까지 언급하셨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6월 말이잖아요. 지금이 11월 16일 날 올해는 이제 수능을 보는데 지금 이제 이 수능 출제와 관련한 실무 작업에 돌입해야 될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의 책임자 경질돼서 공석이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능은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완전히 전담해요. 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실시하는 날 전후로 해서 이제 고사실 뭐 준비하고 그다음에 감독하는 선생님들 선발해서 하고 이런 것만 사실은 교육부가 하고 그 실질적으로 수능 당일 전에의 모든 수능 과정의 실무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전담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전담하고 있는 기관장이 지금 공석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제 사회적 논란이 크게 되니까 도대체 누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나설까? 이게 가장 그럴 것 같아요. 저 다 안 하려고 하죠. 얼마나 그 부담이 크겠어요.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이제 뭐 방통위에서라든가 아니면 그 뭐 4대강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처리하는 걸 봤을 때 거기에 진짜 전문가로서 정말 선의를 가지고 참여했던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막 기소하고 구속하고 막 이렇게 다른 했잖아요. 다른 사회적 이슈에서도 그런 게 너무 뻔히 보였었는데. 그럼요. 그 정도의 어떤 전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수능은 사실 끝나고 나면 다 언제든지 사실 논란이 그렇죠. 많이 많거든요. 너무나 많은. 쉬었다, 그렇죠. 50, 거의 45만 가까운 수험생들 하나하나의 자기 삶과 진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게 뻔히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걸 도대체 내가 출제를 했다가 책임충을 어떻게 당할까. 이런 너무나 막강한 부담, 어마어마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도대체 누가
제가 출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서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태에서 올해 수능의 실무적인 작업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네. 출제위원 만들어서 여기 출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용산에서 지금 출제해야 되나요 이제? 아 진짜 아 저는 진짜 그런 문제 당장 부딪힐 거라고 봐요. 그분들은 네. 풀지도 못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논란 속에 그 킬러 문항이라는 게 참 많이 얘기가 네. 됐는데 실제로 오늘 이제 킬러 문항에 교육부가 뒤늦게 이것이 킬러 문항이다라고 예시를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앞서서 2021년 강 의원님께서 공교육 정상화 관련해서 이 사실 실상 킬러 문항 방지법이라는 법안을 내셨는데 네네.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지금 이제 공교육 정상화법이라고 줄여서 우리가 네. 얘기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저는 이렇게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자꾸 그런 단어를 쓰는데 초고난도 문항, 뭐 교육과정 밖의 문항,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단어를 너무 이제 교육부 관계자들 좀 막 쓰고 있으니까 네. 저는 용어 선택에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네. 그런데 현재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시험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신에 들어가는 고등학교 학교 안에서 네. 치르는 학교 시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대학별 고사가 있어요. 뭐 면접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네. 근데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에는 이 세 개의 시험 중에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과 대학별 고사는 교육과정 내 바깥에서 내지 마라 이런 게 명확하게 법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근데 이제 그동안 이 수능만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요? 네네. 오, 그래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고 그리고 또 수능이 항상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난이도 네, 그쵸, 뭐 네. 얘기가 되고 그 초고난도 문항에 대해서 또 논란이 되고 이것도 동일하게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객관적이고 공적 시험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다른 두 개와 또 같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안 배운 문제를 많이 내면 당연히 학교 바깥에서 배울 수밖에 없고 네. 이거는 자연스럽게 학교 바깥에 사교육으로 아이들을 모는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이 환경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제가 2021년 9월 달인가 그때 이 수능도 똑같이 학교 고등학교 시험이나 대학별 네. 고사처럼 교육과정 바깥에서 내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냈죠. 이번에 수능 관련한 목표 중에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수능 관련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늘 목표인데 그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자사고나 국제고나 외국어고 이런 그런 특수 목적 고등학교들은 여전히 그대로 두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사실 이런 것 단계에서부터 이미 사교육이 유발되는 게 아닌가 저는 싶은데요. 그런 이 학교들은 좀 진짜 공교육의 목적에 좀 부합한다고 보시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지금 네. 사실은 이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얘기한 최근에 이 수능 발언을 네. 둘러싸고 얘기한 게 마지막 해명이 사교육 경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최종적으로. 근데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으면 절대로 자사고 특목고를 존치하겠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의 모순되는 두 개의 정책을 네.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다 내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최상위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고 이 문제를 풀 아이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 분별력을 네.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초고난도 문항을 안 내면은 사교육이 일정 부분 완화되는 건 맞지만 사실 상위권 정도의 네. 아이들이 이제 주로 이 초고난도 문항을 풀려 학원을 달려가는 거죠. 네. 그런데 자사고 뭐 특목고는 네. 정말 이 훨씬 더 사교육을 유발하는데 더 강력한 유발 요인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실제로 통계로도 검증이 됐어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통계청하고 교육부가 이제 사교육과 관련된 이 현황 실태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고 들어가는 아이들의 사교육비하고
자사고 특목고 들어간 아이들의 사교육비가 거의 30만 원대하고 60만 원대예요. 두 배 가까이 거의 1.7배,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사교육을 유발하는데 더 강력한 유인근을 작동하고 있는 게 이 자사고 특목고거든요. 대통령 그 뜻을 취지를 진짜로 실현시키려면 교육부는 원래 안 그래도 2025년에 기존의 시행령이 이미 바뀌어가지고 자동 폐기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밀고 가는 게 맞죠. 이렇게 되니까 그 수능 발언이 사교육 경감 때문이었다. 그걸 목적으로 했다고 얘기한, 그렇게 해명한 대통령실에 대해서 진정성에 근본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렇게 발언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사교육, 뭐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 때려잡기 이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약간 뭐 예전에 건폭이라든지 이렇게 때려잡는 것처럼 사교육 일타 강사들이 뭐 좋은 차를 탄다, 얼마를 번다, 뭐 곧 이런 분들에게 아마 그 세무조사도 곧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것 드는데요. 그런데 그 일타 강사 이런 경우는 사교육의 결과죠. 네. 사교육 유발의 결과죠. 이분들이 사실은 원인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이제 대통령이 교육부의 말단 직원이 아니라면 사실은 무슨 비문화 국어 문제를 내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교육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큰 방향을 주시는 게 맞고 그 근본 원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교육의 근본 원인은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학, 전국의 대학 정원하고 학생 수를 비교하면 학생 수가 적어요. 네,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이들한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상위권에 있는 소수 몇 개 대학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지금 거의 살인적인 경쟁에 몰리니까 거기서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보다 하나라도 더 점수를 더 막기 위해서 그쵸. 사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해법을 내놓게 하시고 또 그걸 받아서 교육부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지금 1억짜리 시계찬 일타 강사 사진 막 돌리면서 이렇게 사교육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놔놓고 그 강사를 때려잡는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이 해결되느냐.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진짜. 그래서 이게 당장에 고3 수험생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입시 3개년 계획을 미리 짜지니까 지금의 중3 학생들도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법에는 또 뭐가 있냐면 고등교육법 34조에 보면은 입시 그다음 수능과 관련해서 출제 방향이나 뭐 과목이나 출제 형식이나 이런 이렇게 변화를 준다. 주려고 하면 반드시 4년 전에 사전 예고하게 의무적으로 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야지만 4년 전에 이제 방침을 발표하지만 이걸 보고 그 다음 해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이런 방향에서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입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측 가능한 입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거를 강제하고 있거든요. 우리 법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이런 법도 사실은 완전히 붕괴시킨 거죠. 무용지물로 만든 거죠. 의원님과 교육 얘기하면 지금 2박 3일, 3박 4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막 사고 터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말고 좀 새로운 뭐 건강하고 좋은 그런 어떤 계기가 돼서 교육 얘기를 하면 더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